일단 톱밥님 일으키고. 그러면 일단 톱밥님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오후 정도가 될것 같고요. 아마 그러면 톱밥님은 이제 아 그래요. 원래대로면 오늘은 이제 보안팔로 여기저기 일을 해야 될 텐데 톱밥님 계시죠? 네. 예, 원래대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제 그 뭐냐 김 교수 덕분일까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달에 영어반 같은 거 받고서 이제 보너스 휴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그래요? 휴가예요? 휴일이어서 일단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집에 있는 것 같아. 예. 아, 그래요? 아, 집에 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집에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짐. 알겠습니다. 예. RP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예. 오늘 뭐 없나? 아이고, 뭐 디아트인가 나왔다는데 그거나 해볼까? 아유, 근데 컴퓨터 키기는 귀찮고, 이 양반은 또 어디 다쳤다고 하던데. 아이고, 너 요렇게 다리가 하나 나갔는데 이래됐고, 요거 건수는 요래되고, 요거 건수는 되고 이래됐고, 이랬고 이거는 내일 확인하고. 자, 그럴 때 밖에 이제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겠네요. 어? 뭐야? 누구 올 사람 없는데? 택배가? 띵동. 에, 나갑니다! 누구세요? 아, 여기 실례지만 톱밥님 집 성함이 톱밥님 맞으시죠? 아, 예. 예, 아, 톱밥님 앞으로 편지가 와가지고요. 하고 이제 편지를 하나 건네주네요. 아, 이것도 뭐, 보험, 건강관리 그 뭐신가 그거겠지 뭐. 보자. 자, 편지를 읽었을 때, 톱밥이 편지를 읽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예. 약 30년간 의료계에 종사한 날들을 뒤로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동안 고마우신 분들을 초래드리고 싶습니다. 제 은퇴식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일시 2000년, 2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5다시 김 교수의 저택, 다음 소신인 주 땡땡. 토요일쯤으로 잡혀 있네요. 아, 다음 주? 아, 뭐, 다음 주 토요일이면 괜찮겠지. 어? 근데, 아니, 이거 소개시켜주는 양반이 은퇴라면 안 되지.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씨. 야! 이러면은 내 실적이 발이 날라가는데. 아, 야, 내가 설득을 하던가? 아, 물어봐야겠네. 이 양반이 아무리 은퇴를, 지금 의사일을 은퇴한다 하더라도, 내 일거리는 이렇게 주면서 은퇴라든가 해야지. 아, 이거, 고민되네. 그래. 그래. 다음 주 가서 보자,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톱밥은 그렇게 편지 챙겨 들고요. 자, 뭐 따로 RP 하거나 하는 게 없다면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쭉. 예. 뭔가 따로 알아본다던가 하는 건 없는 거죠? 알아본다? 일단은 선생님도 편지 받으시죠. 자, 그러면 일단 예, 귤 선생님 차례로 넘어갈게요. 귤 선생님 오늘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정기 검진 식으로 예, 병원에 하루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귤 선생님 앞에 그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막 병원 어디로 막 가라고 안내를 하겠네요. 의사랑 간호사들이. 자, 에, 어, 귤 선, 그귤 선생님 맞으시죠? 네. 오늘 아 근데 이거 맞아? 왜이 사람을 방사선과로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라고? 혹시 어디 아프세요? 난 그냥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맨날 오란 시간에 왔잖아. 아이 그 손님 그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오라 그래갖고 왔어요. 아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대체 몇 년씩이나 여기 다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오는 뭐 맞는 선생님이 거겠죠. 오라 그랬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여기 저기 방사선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귤 선생님 씨 앞으로 이게 왔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귤 선생님도 이제 똑같이 예 이게 뭔데? 왜 이런 걸 줘, 나한테? 이게 편지를 뭐야, 받아볼 이게? 수 있겠네요. 아니, 김 교수님이 귤 선생님 씨한테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셔가지고요. 김 교수 아저씨가 이걸, 왜? 이거 뭐지, 이게? 약 30년간 의료업계에 종사. 뭔 소리지?
2000년 땡땡월 땡땡일 오후 5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어? 내 이름인데? 안 되겠다. 이거 김 교수님한테 가서 전화를 해봐야겠다.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집어넣어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구겨서 집어넣어 놓을게요. 구겨서 집어넣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달해드릴 건 다 전해드렸으니까 방사선과 가서 일단 지금 받은 그 엑스레이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메인으로 하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네, 네 가네요. 아니 난 지금 저 사람 몇 년을 봤는데 씨. 방사선 그 MR합니까? 엑스레이를 받아야 돼요. 엑스레이요? MRI가 아니었구나. 자, 그럼 규 선생도 그렇게 네. 별로 따로 뭐 따로 검색하거나 뭐 검사하거나 하는 아 그 따로 뭔가 조사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 토요일 날로 바로 있어요. 지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그 김 교수한테 지금 전화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걸어보시고 싶으면 걸어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RP를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 지금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로 해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면은 규 선생이 전화했을 때는 김 교수가 전화를 받겠네요. 아, 네. 그 규 선생 시안인가? 아, 그 김 교수님 그 뭐냐 이거 뭐 쪼가리 하나 날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이랑 교수님 이름 있던데? 아, 그거 혹시 아니다. 그 뭐냐 이번에 내가 그 의사 생활에서 은퇴를 하거든. 그래서 좀 연이 있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은퇴식이나 할까 해서 말이야. 은퇴식? 어? 그게 뭔데요? 아, 그 있어. 야, 이제 일 많이 했다고 쉬는 자리 만드는 거 있어. 일 많이 했구나. 그치? 교수님 많이 했지. 그러면은 맛있는 거 나와요? 아, 당연히. 어? 그 귀한 분들 보시니까 맛있는 거 많이 나오지. 아, 그러면은 교수님도 맛있는 거 먹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그 보험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도 불러요. 보험 아저씨. 안 그래도 톡밥 그 양반도 이미 초대했어. 아, 그 아저씨 이름이 독박이에요? 아이, 톱밥이라고 있어. 톱밥씨야, 톱밥씨. 톱밥! 난 독박인 줄 알았네. 알겠어요. 네, 그럼 그때 갈게요. 아이, 그래. 수고하고. 네, 안녕! 저도 전화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톱밥이 전화했을 때도 이제 예, 수신음이 몇 차례 가다가 이제 전화를 받겠네요. 아, 톱밥씨인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그래. 아, 선생님. 그 일을 그만두시다고? 아이, 나도 나이가 많이 찼지 않는가? 아유, 나이는 차더라도 그 소개 좀 해주는 거는 이제 안 됩니까? 아, 소개는 뭐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아래 선에다가 인수인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아, 그래요? 그 정도면 괜찮겠나? 아이고, 그 정도가 어딥니까? 선생님도 좀 쉬셔야지. 애들이 있다고? 아이, 뭐 그 정도면은 아이, 그러면 즐겁게 그 토요일에 찾아가면 되겠네. 아, 그래, 잊지 말고 토요일 날 와달라고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더 조사하거나 하는 게 없으면 다음 주 토요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순간 톱밥님 더 미세로 보였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은퇴식이 시작된다는 시간쯤이 됐습니다. 어? 자, RP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규씨! 건강하게 지냈어? 톱밥 아저씨 안녕. 아, 그래, 잘 지냈어요? 안녕. 나 잘 지냈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 머리가 좀 아픈 거 같긴 한데 괜찮아. 아, 머리? 머리 아픈 게 왜 아픈 줄 알아요? 그게 왜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몸 어디가 안 좋다는 소리거든. 어디가 지금 안 좋다는 소리야? 나 지금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망했네. 망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망한 건 아니고 혹시 또 그 큰 병일 수도 있으니까는. 네. 요거 뭐야 이게 뭐야?
네가 이제 아프면 내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돈이 나와. 돈이 머리가 나와. 아프면 돈이 나와? 돈이 나와. 왜? 신기하지? 네가 아픈데 돈을 줘봐. 이 사람 부자야? 아니 부자인데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착하니까는 성실하게 사니까는 막 돈을 줘. 근데 아픈데 돈을 줘. 그 치료라고. 얼마나 좋아. 아프구나. 그렇지. 아픈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가 싸움 좋아하지? 싸우면 어때? 아파. 아프지? 그럼 아픈데 뭐가 나올까? 돈. 그렇지. 그럼 돈으로 뭐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랑 여기다가 이거 이름을 더 적으면은 돈이 더 나와. 많이 나와. 아, 여기다 이름 적으면 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일단 이래두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나 좀 이따 하자고. 일단은 파티니까 들어가야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뭐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착한 곳은 이제 그 김 교수 저택이 앞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딱 봐도 이제 꽤나 넓어 보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TV에서 연예인들이 살 만한 그런 집 있잖아요. 꽤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고 3층 저택을 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을 이제 경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겠네요. 아,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뭐야, 당신? 뭐야? 말씀 선생님, 교수님, 교수님. 가만있어. 여기 초대받아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교수하고 저랑 초대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 교수님 은퇴식 초대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지금 교수하고 저하고 왔거든. 초대장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잠깐만. 독박 아저씨, 나 쟤네들이랑 싸우면 돈 받을 수 있어. 아니. 그 교수님의 직원들이니까는 대대리면 안 되지. 교수님의 부하들이 알겠지? 부하들이야. 부하들이 안 돼. 알겠지? 교수님의 뭐라고? 부하들. 부하. 부하 뭔 줄 알지? 부하. 뭐 부하가 뭐야? 부하. 부하. 쫄병. 시다바리. 뭔 줄 알아? 시다바리 뭐? 부하! 쫄따구! 쫄따구! 뭔지 알아, 쫄따구? 독방! 쫄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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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얘가 좀 모자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기분, 그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일그러져 있네요. 저기, 그러지 말고 일단 초대장부터 주시는 거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이 바지에 있는 거 맞나? 나 그 종이, 그 쪼가리 받았는데 잠깐만요? 교수님, 네, 그 뒤에 팬티 안에 있네. 주머니에 넣어야 되지? 여기 있네! 팬티 안에 넣어,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구겨진 걸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 이제 톱밥 그 초대장과 교수 선생이 보여준 초대장을 보고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시죠 하고 문을 열어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교수가 이거 교수님 환자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자 교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직원 한 명이 이제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야, 지크구만. 교수가 그 집이 없어 아직? 집 없어. 어디서 자 그러면? 항구. 항구? 어. 항구가 그럼 항구가 집이야? 어. 그럼 뭐 덮고 자? 비닐. 비닐? 그 따뜻해 그거? 남자는 안 따뜻해도 잘 수 있어. 아, 그래?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 나중에, 싸이라면은, 이제, 싸움하면은 아마 집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잘 알아보고 줄게. 알겠지? 돈 준다고? 돈 있으면 이제 집 생겨. 알았어. 비닐 말고, 이제, 천도 꺼자, 이제 곧 겨울인데, 응?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알았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 때는, 잠시만요. 식당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리고 김 교수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RP 진행해 주면 돼요. 아, 교수님. 우와, 밥이다. 교수님. 히사시부리. 교수님. 아이 뭐야, 톱밥군이랑 교수님 군 아닌가? 아이고 교수님. 교수님 안녕. 이번에
이런 자리 와야지. 어? 와 맛있다 이거. 아이 그 규 선생님은 아직 음식 나오진 않았다만 뭘 먹고 있는지 그. 어? 이거 먹는 거 알? 어? 아니, 접시 들고 뭐 하나 자네. 아니 여기 뭐 허연 게 이렇게 있길래 이거 씹어봤는데. 아니 아니세. 음식은 곧 나오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 있기나. 아니야. 아이씨 달짝지근했는데. 교씨, 아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음식 나온대. 좀만 나온대. 아이 그 교수님 요즘 뭐 뭔 일 있었습니까? 응? 아이 뭔 일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60 그 끝자락이 다 돼가니까 이제 좀 힘이 붙이더라고. 뭐, 요즘 60은 뭐 한창이지. 60 한창인데 뭘 그래.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나도 벌대로 벌었으니까 이제. 어, 좀 팔팔할 때 좀 은퇴 생활도 즐기고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안 써? 아 아니 자네 뭐라고 했나?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픈 데는 없고요? 뭐 아픈 데는 없지 다행히도. 아 아프면은 말해요. 뭐 좋은 상품 말하니까. 아 교수님은 또 뭐 싸게 드릴 수 있는 거고. 어? 나야 고맙지. 어, 그래요. 그럼 뭐 지금은 뭐 별로 생각 없는 것 같네. 지금 뭐 어디 솔직히 뭐 건강할 때 하는 게 보험이니까 은퇴하고 아, 그럼... 일단 은퇴식 다 끝나고 생각 좀 해보자고. 은퇴 아 그래요. 은퇴식 동안은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지 않나. 아 뭐 그렇지. 아 그러면 바로 뭐 서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뭐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균 선생군 뒤에서 뭐 하나? 아니 그 내가 방금 먹은 거랑 비슷한 냄새가 나서. 아이 사람은 먹는 게 아니야. 아니 뭔가 대척지근한 냄새가 나. 아 그리고 규 선생님은 요새 응? 뭐 다친 데 없고 맨날 다쳐서 온다던데 병원에. 오라매. 다치면 오라 그랬지. 응 그 맨날 온다던데. 아저씨가 오라 그랬잖아. 나 그래서 온 건데. 아 하면서 딱 그 뭐지 이마를 붙잡고 있는 김 교수. 그리고 그 뭐지 전화가 하나 오네요. 어디서 이제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게 막 한 90년대 막 그런 그 아날로그 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김 교수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 잠시 미안하지만 통화할 게 있어서 잠시 자리 좀 비우겠네. 서로 뭐 얘기나 하고 있기나 잠시 좀 갔다 오겠네 하고 이제 김 교수는 자리에서 사라지네요. 잘가 아저씨. 근데 밥 언제 와? 맛있는 거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봐 냄새 나잖아. 기다려봐서 교씨. 주변에 이제 요리사나 막 그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건 보이네요. 아니 그래, 딱 우리가 좀 일찍 왔네. 맛있는 거? 그 평소에 맛있는 거 안 먹어? 맛있는 거 뭐 좋아해 교씨? 소세지. 소세지? 아 소세지 뭐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니! 그럼 그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그러면은 부대찌개 안 좋아하는가? 부대찌개?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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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몰라 그거? 뭐야? 그러면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 좋아하지? 김치 싫어. 찌개 안 싫어해? 김치찌개에다가 소세지 넣으면은 그게 부대찌개인데? 김치찌개 소세지는 그걸 왜 넣어? 맛있는데? 아 그러면 소세지는 소세지로 먹어야 돼. 아 그래 바로 먹어? 어 아 그래? 아이고 뭐 좋은 부대찌개 알아가지고 같이 갈래 했더만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구만은. 아이고 그런가. 자 아유. 그러면 그렇게 떠들고 있는 둘 네 아이디어 판정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님부터 1D100입니다 1D100 과연. 자 그러면 톱밥의 아이디어는 55 18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규 선생 아이디어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1D100인가요? 네. 하야! 어?
자, 귤 선생의 아이디어는 35, 67로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예, 귤 선생과 얘기하고 있는 톱밥은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겠네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 은퇴식 종 은퇴식이라고 적혀 있는 그 편지에는 5시라고 적혀 있고요. 5시보다 꽤 지났는데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둘밖에 없습니다. 어? 뭐야? 밥, 맛있는 밥, 소세지, 소세지. 규 씨, 어? 아? 지금 우리밖에 초대 안 받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왜 없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우리만 왔나 본데? 지금 시간이 이래 됐는데 사람이 없어. 김 교수 친구가 없나 봐. 어, 아닌데 그렇게 헛사는 사람이 아닐 텐데. 친구가 아, 없는 거 그, 아니야? 이상하네. 톱밥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 그래도 이름이 꽤 널려진 의사인데,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면은 은퇴식이 바글바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그래 큰 병원에 사람이 이래 사람이 안 온다고? 혹시 그러면은 전화를 해볼까? 그러면 자, 전화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마침 전화를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자리에 오는 김 교수가 보이겠네요. 아, 일이 좀 바빠서 말이네.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네. 저기 교수님. 아, 왜 그러나? 그 지금 이렇게 시간 지났는데 사람이 왜 안 옵니까? 아, 사람만 있어. 사람은 그 토박군이랑 줄 선생군 둘밖에 초대를 안 했다만. 아니 근데 친구 없대잖아. 아니 저희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크게 하시면은 뭐 낭비 아닙니까? 아니 뭐 정확히 말해서는 그래도 사람 한 명 한 명 다 중요한 사람 아니겠나? 그래서 그냥 은퇴식을 한 2주일 정도로 길게 잡고서 이렇게 조금씩 초대하고 있네. 아 그런 겁니까? 김 교수님 죽어? 아니 죽는 건 아니고 이제 왜 은퇴식을 그렇게 길게 해? 아니 그래도 사람들 다 중요하지 않는가? 중요한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좀 가까이서 얘기도 하고 근황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또 그 사람도 100명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 잠깐 짧게 보고 지나가고 그게 무슨 은퇴식이야. 아유 그래 뭐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데 그래 사람 많이 모여서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수. 그렇지. 아유 그래 역시 교수님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할 줄 알고. 아 확실하구만. 역시 교수님이야. 교수님 그거 턱에 하고 있는 거 마스크야? 아 이거 수염이네. 아 수염이야? 근데 마스크 안 했어? 마스크를 뭐 그 뭐야 실내에서 왜 하나? 아 실내에서 해야지. 자 이 시국 아닙니다 요 세계관은. 그 교씨 그 수염 안 깎 수염은 수염은 제때 깎는 거 없네? 어? 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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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씨 그... 규씨 그... 수염은 잘 깎는 것 같네? 어? 어? 뭐지? 어? 마이크를 끄셨나? 에? 내가 마이크가 꺼진 건가? 아니 왜 서버가 안 좋은가 보구만! 어? 아! 아! 들려요! 아! 아! 들려요? 어? 디코가 아픈가 봐. 아 그래 뭐 그런 주말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디코가 뭐... 뭐지? 글쎄? 뭐, 어디가 있는 뭔가겠지. 어. 아 뭔가 아팠나 봐. 걔도 돈 뭐, 받아야겠다. 뭔가 아파는가 봐 그래. 어 아프다고? 어 걔도 돈 받아야겠다. 아파? 어. 아프다고? 얘도 아이, 돈 받아야겠다. 그래 요것도 그래 멤버 되겠다. 요것도 필요하다고. 아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아 그것도 좀 좋은 것도 하나 있지 그래. 아, 알았어. 오케이. 니코가 뭔지 모르겠는데 걔가 아프니까 돈 받아야 돼. 아 그렇지 그래 아프면 돈 받아야 돼. 맞아. 요즘 세상이 잘해가지고 아프면 돈을 받는 세상이야.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언가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동안 내 음식이 하나둘씩 도착을 하네요. 그 소세지 코스 요리로 보시면 됩니다. 소세 이게 뭐야? 아이, 이게... 그 선생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아이 그 하나씩 들어오는 걸세. 이거 먹으면 아니... 다음 거 들어오고 이거 먹으면 다음 거 들어오고 다음 거 들어오고 이런 식이야. 아니 지금 이거를 음식이라고 주는 거야? 지금 사람 초대해놓고 지금 대접을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아 하고 이제 또 이 말을 딱 움켜졌고 우리 야, 거기... 시장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해.
막 이제 옆에 이제 직원한테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하고 이제 그 교수선생 앞자리는 그냥 그 후랑크 소시지 대왕 큰 걸로 한 막 사내기 막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어? 그럼 소곤소곤한 거 한번 관찰로 들어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듣기 판정 굴려주세요. 1D100입니다. 들어야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장관들? 뭐라고 했지? 자, 51. 네. 톱밥에 그 성공 듣기는 70. 성공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저 친구는 그냥 어? 그 고기로 대접해줘. 이런 식으로. 교시! 그 소세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가만히 잠시 그거 먹고 좀 기다려봐. 소세지 준대. 소세지? 준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교수선생 앞에는 이제 그 고기랑 소세지랑 이런 게 잔뜩 오는 것 같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내 거야? 먹어도 돼? 자네 들게나. 아싸! 자, 여기까지 오는데 뭐 오래 걸렸을 테니 이제 식사라도 하지. 아이고, 교실은 부럽다. 저런 걸로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아싸, 소세지. 뭐 교수님 뭐 고민거리 있습니까 요즘에? 뭐 나야 고민거리라고는 딱히 그렇게 있진 않네만. 왜 그러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나? 아이고야, 그 나인데 걱정거리가 없다고? 걱정거리가 하나 있긴 하지. 뭔데요? 네. 뭐 얘기 못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 아이고 뭐 간단하게라도 뭐 못합니까? 간단하게라. 그러면 뭐 은퇴식인데 뭐 털어놓고 얘기해도 되잖소. 자, 그러면 그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있지 않나?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아이고, 60 말이면은 아직도 한창입니다. 어? 아니 뭐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럼요.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젊은 나이로 영생을 살고 싶다는가? 영생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는 하네 요새. 아이, 무슨 진시황입니까? 진시황이야? 사람은 아예 죽을 때 가야 사람이지. 어? 의자왕? 소세지나 먹어. 뭐 영생을 갖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고? 그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터무니 없을 수도 있긴 하지. 응. 그래도 뭐 교수님이니까는 뭔가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방법이라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거 꿈꾸지 않는가? 글쎄요, 개미 먹어, 개미. 글쎄요, 만약에 사람이 영생한다면은 뭐 봄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영생하면은 저는 밥술도 없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만. 그럼요, 사람은 죽어야죠. 그래야 돌이 나옵니다. 어? 아파야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아, 죽으면 돌이 많이 나와. 아이고, 규씨. 손 다치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다는 거 아닌데 손 다치면 1,000원, 어? 팔 나가면 5,000원, 어? 다리 잘리면은 10,000원. 근데 죽으면은 100만 원이야, 어? 그런 식으로 오면 돼. 안 줘? 아유, 얼마나 많이 주는데? 더 준다며? 사기치는 거야? 아니, 사기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 당신 사기꾼이야? 예. 예? 예를 당신 사기꾼이야? 아니, 사기치면 안 되지. 사기꾼이야 라는 말에 예 한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사기꾼이야 라고 물어보면 안 되지. 내가 왜 사기를 외쳐?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하루에 담배 세 보루씩 피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나간 사람이 어딨다고. 응? 이제 김 교수가 앞에서 좀 얼굴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얘기하네요. 자네들 그 남의 은퇴식에서 좀 아니, 너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이고, 뭐,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 치잖아. 사기 쳤대잖아.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 안 쳤어? 안 쳤어. 이상하다. 야 규씨, 내가 사기 쳤으면 여기 못 있지. 이미 경찰서 들어갔지. 안 그래?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나오던데. 그러면은 톱밥이 그렇게 이제 내가 사기 쳤으면 이런 데 못 있지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서서히 졸려오는 것 같네요. 잠이 쏟아지듯이 졸려옵니다. 에이, 커피를 안 먹었나? 자네들 혹시 뭐 식사가 입에 안 맞나? 됐고. 그 커피 없습니까? 아, 커피 말하는 건가? 하면서
김 교수가 얘기를 꺼낼 때 여러분들은 네, 의식이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둘 중 한 분 원하는 사람이 그 관찰력 판정 물려세요. 1D100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해볼게요. 별이 뭐지? 야. 자, 톱밥 일단은 그러면은 관찰력 성장 먼저 가겠습니다.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성장은 못했고요. 아! 자, 톱밤이 그렇게 그 졸려서 잠에 빠질 때요, 톱밤은 볼 수 있었겠네요. 김 교수는 네, 식사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네,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분 다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톱밤님이 68. 자, 규선생님도 1D100 굴려주세요. 30.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의식이 끊어진 채로 얼마가 지났을까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깨질지 아픈 상태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뭐지? 나 술 안 먹었는데? 아우 씨. 아이, 규씨! 아, 규씨! 그, 톱밥과 규선생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일어났어요. 아, 따로? 오!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아, 머리 아파. 아이고, 뭐야. 아유, 소주를 5병 먹었다 했는데, 아이고. 뭐야? 아, 머리 아파. 그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머리 아파! 라고. 자, 그러면은, 예, 교수선생 이렇게 소리 들었을 때, 톱밥은 꽤나 먼 곳에서, 막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는, 매우 어두운, 분명히 김 교수 은퇴식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방이 매우 어둡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선생님부터 이성치 체크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머리 아파. 자, 그러면은 뭐 교수선생은 이제 밑바닥에서 싸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싸워왔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어두운 것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그 정신, 멘탈을 흔들어 놓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톱밥 1D100 굴려주세요. 89. 어이구. 자, 톱밥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정신력이 1만큼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위를 조금 둘러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어두움에 적응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겠네요. 각자 저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방이 다른 거죠? 네. 톱밥의 입장에서는 저 어딘가에서 이제 규선생 그 아 뭔가 이제 아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네요. 뭐야? 사람 소리가 들려? 나 말고 누가 있긴 한갑네? 저도 규씨! 자, 그러면 규선생도 그 문 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오겠네요. 이거 하면서 듣기로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인지. 자, 그러면 네, 규 선생 듣기 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자, 38. 규 선생이 듣기는 50. 네,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낯익은 목소리가 글씨하고서 이제 귤 선생을 찾는 것 같네요. 아, 어? 이거 독밥 아저씨, 아, 톱밥 아저씨. 어, 톱밥 아저씨인데 이거? 아, 머리 아파. 아저씨! 저도 이제 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톱밥도 네,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톱밥의 듣기는 70, 55로 예, 서로 대화가 되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귤 선생이 그 톱밥을 찾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글씨! 그 거기 있어? 있어! 아, 있네! 안에 뭐 있어? 몰라, 이상한. 진짜. 아, 몰라, 머리 아파. 그, 여기 뭐, 방 같은데? 어? 거긴 어때? 잘 둘러봐! 여기도 방이야. 근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그 뭐, 딴 거 뭐 안 보여? 아, 옆에 책상 같은 거 하나 있어. 그래! 그 침대는? 자, 지금 난 침대 위에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상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책상 쪽을 봤을 때요,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저 책상 쪽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톱밥이 이제 책상 쪽을 조사했을 때 톱밥은 양초를 하나 볼 수 있겠네요. 양초가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양초를 바로 못 키니까. 아, 켜져 있는 그, 양초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켜져 있습니까? 예. 네. 오, 양초가 하나 있네. 그러면 그 이 양초를 들고 그럼 이 침대 밑도 한번 바로 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 침대 밑을 조사했을 때는 침대 밑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청소가 꽤 잘 돼 있네? 라는 생각은 좀 들겠네요. 그 교실! 그 테이블에 봐봐. 그 테이블이 뭔데? 그 침대 옆에 있는 거. 책상? 아, 책상 그래. 책상. 책상에 뭐 있는 거 봐봐. 아! 하고 책상 위를 보겠습니다. 자, 규 선생이 책상 위를 봤을 때는 손전 켜져 있는 손전등이 하나 놓여져 있겠네요. 랜턴 있어! 아, 랜턴이 뭔 줄 알아? 불 켜지는 거! 불 켜지는. 그래, 그래. 그거 맞아. 그걸로 한번 봐봐. 뭐 있는가? 하고 랜턴으로 책상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니지, 아니다. 방 주변을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볼게요. 방을 둘러봤을 때는 잠시만요. 방을 둘러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일단 방을 밝힐 만한 광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벽은 돌벽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방은 그리고 방의 크기는 엔간한 원룸 크기보다 꽤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 저 반대쪽에 문이 있는 것 같네요. 침대 반대편으로. 그러면 일단 컨셉대로 가야겠죠. 이 랜턴을 들고 문 쪽으로 가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문을 열면은 문은 저항감 없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을 열고 거기서 문을 연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볼게요. 어디냐고. 문을 열고 아저씨 어딨어? 여기 문 열려! 자, 그러면은 톱밥은 좀 더 선명하게 귤 선생의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네요. 가까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저도 문으로 가겠습니다. 들고 양초 들고 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참 이거 제어 권한을 드릴게요. 예. 자, 문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문으로 가까이 가니까 귤 선생의 목소리가 좀 더 또박또박하게 들리네요. 그러면 저도 이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은 저항감 없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맞은편 방에서 문을 연 서로를 볼 수 있겠네요. 아이, 교실 바로 건너편에 있었네? 그러네. 아이, 나 이거 깜빡깜빡 깜빡깜빡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 어이씨. 그래. 머리 아파. 머리만 아파?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래, 돈 나중에 줄게요. 일단은 나중에 줄 테니까는 일단 여기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여기가 어딘데 나가? 나도 모르지. 가 찾아봐야지. 근데 아까 보니까는 교수가 자기는 음식을 안 먹더라고. 음식을 안 먹어? 응, 아까도 음식 먹을 때 말고 기억이 안 나지? 교수. 난 소세지 먹다가 잤는데. 그치. 그러면 교수가 뭘 넣었구만. 그러면 교수가 지금 우리를 여기로 보냈단 긴데. 뭔가 꽁꽁이가 있구만. 교수 아저씨가 여기를 왜 보냈지? 그야 모르지. 일단은 영감쟁이의 말을 영감쟁이를 찾아봐야겠지. 안 그래? 그래야겠지. 일단 나가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안 무섭죠? 안 무섭지?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면 교수가 앞장서면 되겠네. 교수 내가 앞장서. 앞장서. 그래. 자, 그렇게 앞장서려고 할 때요. 복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복도 가운데 요쯤 뭔가 빛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교수 저 뭐 보이네? 봐볼 텐가? 내가 볼게. 뭐야 이게? 하고 그 빛 쪽으로 가서 빛 근처를 관찰하겠습니다. 자, 빛 근처를 관찰했을 때는 이런 램프 같은 게 바닥에 있는 것 같네요. 촛불은 훨씬 양초보다 작은데요. 그 램프의 곡면 때문인지 꽤나 밝아 보인다는 느낌, 꽤나 주변을 꽤 많이 밝힐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겠네요. 아저씨 이런 거 있어. 오, 램프가 또 있네. 아, 그러면 내가 들게요. 내가 들게. 내가 들고. 톱밥이 그렇게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종이 같은 게 팔랑하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이. 내가 볼게, 교수. 한번 보자. 자, 잠시만요. 자, 그렇게 톱밥이 종이를 확인했을 때는 종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뭔가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저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추리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방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 위치했는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감 추리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공간감. 그러면은 아이디어로 판정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디어 판정 1D100입니다. 자, 톱밥 아이디어 55, 45로 성공입니다. 오. 교수 선생님도 굴리나요? 아니요, 전 안 굴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제 톱밥이 확인했을 때 주변을 딱 둘러 이제 주변을 이제 불러 둘러보면서 보니까 지도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이게. 으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편의상 이제 이거를 뒤에다 깔아놓고 플레이를 할게요. 편의상. 옙. 정답 뒤집힌 투구개.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에서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호. 이 방에서 나왔고. 오호. 이 램프는 이쯤에서 있었던 것 같네요. 오호. 아, 교수, 이거 우리가 있는 위치의 지도구만. 2개가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딱 보니까는 전체 이거 지도거든. 지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난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나가는 문이 오른쪽 끝에 있거든? 그치? 근데 이 양반이 분명 뭐 꽁꽁에 있어가지고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럼 이 양쪽에 찌찌 같은 건 뭐야? 찌찌? 모르지. 우리 가봐야지. 모르지. 저게 뭐 나쁜 놈이면은 그 교씨가 뭐 찌찌를 때릴 수 있는 거고. 안 그런가? 아니야? 모르지. 가봐야 아는 거지. 어때? 한 가볼래? 가볼까? 그럼. 교실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운데. 아이, 그래? 아이, 그럼 가봐. 응. 이거 아저씨 들어. 알았어. 아이고, 아저씨! 지금 들고 있는 양초. 그거 안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넣어지라? 아이디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냥 뭐지? 딱 봐도요. 이 양초가 배는 커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네요. 들구나. 아, 그러면 뭐 양초 두고 램프만 두고 갈게요. 양초는 이쪽에다 두고 가는 거죠? 교수. 응? 위쪽 찌찌가 좋아, 밑에도 찌찌가 좋아.
뭐가 위에 좋아? 거. 그 위에 거 좋아? 아 그 위로 가 그러면 저거 갑시다 가자. 예.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앞을 이렇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앞을 요 그 정면 쪽을 훑어봤을 때는요. 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좀 그냥 컴컴한 복도라는 느낌이겠네요. 뭐야 이게 하면서 그럼 아저씨 여기서 내가 밥 먹는 반대손으로 돌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어 여기다 어.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하면서 어, 그걸로, 어. 랜턴으로 그 앞을 이런 식으로 비춰볼게요. 복도는 꽤 커서 안쪽까지 보이진 않네요. 직접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가자, 내가 앞장설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교실 든든하구만. 응? 이쪽으로 이렇게 쭉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아, 그 뭐지? 너... 아이템 들고 다니기 귀찮으면은 요 아래다 두면은 들고 있는 걸로 판정해드릴게요.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잠시만요. 그쪽으로 갔을 때는. 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복도 끝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늑대가 박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박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댕댕이! 댕댕이! 교수님 그 개 좋아해?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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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하는구만. 댕댕이! 손! 자 이 새끼 봐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 교수님 그 아저씨 모양이야 모양 그 손을 안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이제 모양이야 모형 걔 진짜 걔가 아니고 모형 아 진짜 걔가 아니야? 아 모형 따라해 모형 그러면은 걔가 아니고 개색 모 개 개 아니라 모형 모형 그래 모형 그래 아이 그 아, 싸움만 하지 말고 싸움하면서 그 못되고 답해가지고 아이고 참네 그 아저씨 뭐라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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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어 선생님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치? 어 그럼 이건 뭐지? 아니 근데 이 댕댕인데 이거 뭐지? 자 한번 관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톱밥 관찰력 꾸며주세요. 1D100입니다 자 톱밥의 관찰력은 70 43으로 성공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것을 봤을 때는 박제된 늑대 상이고요. 매우 현실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뭐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진짜 늑대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현실감이 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댕댕이 아니야? 아 이거 댕댕이는 아니고 걔는 아니고 늑대라는 건데 늑대 알지? 늑대 어 늑대 그러니까 개보다 커 어 더 큰 개 아 개 어 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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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옛날에 어, 유치원에서 책에서 봤어. 아 유치원은 갔어? 어 아이 그렇구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래 근데 이게 뭐지? 그러면은 밑에도 밑에 찌찌 가볼래? 밑에로 가볼까? 가볼까? 그래 그래 그 밑에 가면 혹시 그 교시 그 어? 고양이는 좋아해? 아니 알레르기 있어. 알레르기 있어? 그 그래 그 밑에도 아마 뭐 이제 더 귀여운 늑대가 있어 아,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안 그런가? 나왔네. 응 가자 그래. 나 아. 아래 고양이 있으면 잡아 죽일 거. 아 뭐 또 다른 게 나오겠어? 하고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상을 세워놓는 공간이 보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볼 수 있었겠네요.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이제 늑대랑 비슷해 보이는 것인데 예, 자세히 살펴보니까 늑대 형상이라기보다는 늑대 형체를 띈 괴물에 가까운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이구 뭐야 저게? 자 얼굴뿐 아니라 이제 신체 여러 곳에 이제 드문드문 눈 같은 게 박혀 있는 곳에서 이제 빨간 안광을 내뿜고 있고요. 신체 여기저기는 이제 피부가 파여 있어서 내부의 근육이나 뼈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체 자체도 다리가 다섯 개, 머리 부분엔 사람 팔로 추정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이상 지구상의 동물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겠네요. 자, 정신 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규선생님부터 1D100 굴려주세요. 뭐야 저게? 야... 자, 규선생 크리티컬. 자, 그러면은 규선생은 보고서도 이제 누나가 깜빡 안 할 것 같고요. 톱밥. 네, 정신 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자, 톱밥이 보기에는 충분히 끔찍한 장면인 것 같네요. 자, 야, 89 아슬아슬했네. 자, 톱밥 1D4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D4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1D4. 펌블 아닌 거 어디야? 어. 와, 둘 다 89야, 씨. 자, 그러면 톱밥은 아저씨 그 저거 먹어도 돼? 끔찍한 광경을 보고 이만큼 정신력이 까이겠습니다. 자, RP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어이구, 야, 뭐야 저게? 뭐야? 그치, 그 저 뭐같이 뭐같이 보이나? 응? 그냥 댕댕이 아니야? 댕댕인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어. 진짜? 어. 저거 먹어도 돼? 저 소세지가 아닌데? 아니 옆구리에 소세지 보이는 아닌가? 난 가까이 못 가겠는데 그 교시 그 한번 잘 좀 봐주겠나?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까 댕댕이가 더 귀엽잖아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볼게요. 뭐야 이러면서 가까이 가면서. 자, 그러면 관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교수 선생 관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D100이죠? 네, 1D100입니다. 자, 규 선생님 관찰력 65, 50으로 성공입니다. 자, 봤을 때는 잠시만요. 그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이제 위의 것처럼 이제 좀 생생하게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좀 되게 현실적인 살아있는 것 같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저런 이제 팔이나 이런 부분 봉합 부분이요. 아주 정교하게 봉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살아 있는 건가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이 캐릭터 성격이라면 저 강아지 머리를 때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잡은 캐릭터 성격이 때려보세요. 그거는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겉에 묻어 있는 피들이 생각보다 오래된 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생존수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살아있는 거면은 내가 싸울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경계하는 느낌? 그러니까 네. 그 동물이랑 싸우는 건 아무래도 좀 그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경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뭐야 이건 이러면서 그냥 한 대 쳐볼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자, 그럼 규 선생은 그러니까, 예, 네. 이 모형을 한번 쳐보게 그 석상으로 보이 아니 석상이랜다 그 박제상으로 보이는 것을 쳐보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는 예, 그 어떻게 치나요? 그냥 손바닥으로 머리를 그 머리에 있는 부분을 때릴게요. 그 있는 힘껏 치나요? 아니면 뭐 살짝 치나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힘껏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분 나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리는 느낌? 아,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앞에 있는 물체 이제 그냥 툭툭 건드려지면서 네. 뭔가 진짜 그 동물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손에 닿을 것 같네요. 살아있는 동물을 만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개를 쓰다듬어 봤다던가 그러면은 그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때린 이유가 그러니까 뭐야 이러건 이러면서 때린 이유가 기분 나빠서 내가 알던 강아지랑 달라서 기분 나빠서 때렸다라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네, 탁 쳤을 때는 진짜 그 진짜 늑대나 개를 만져본 적이 있다면 그 촉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저씨 이거 갠데? 개겠지. 근데 강아지라기보다는 개새끼에 가까워. 그래. 야, 그래. 근데 살아있진 않아. 이러면서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볼게요. 자, 쓱쓱 쓰다 넘겼을 때, 자, 개를 쓰다 넘는 그런 느낌, 큰 개 있잖아요. 그런 걸 쓰다 넘는 느낌인데, 에 귀 선생은 손에 피가 묻어 나오네요. 아이씨, 더러워. 그치? 뭐가 묻는데 그거? 어? 어? 아니야, 이거 그냥 핀가 봐. 이러면서 그냥 쭉쭉 털어내겠습니다. 아니 그 하긴 뭐 맨날 싸우니까 그런 피는 많이 만지긴 하겠다 그래. 어? 아니 괜찮아. 댕댕이 귀여워. 괜찮아? 댕댕이는 그럼, 귀여운 거야. 그래. 그러면은 저는 저 위에 있는 개하고 밑에 있는 개하고 한번 아이디어로 뭐가 떠오른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떠올리나요? 그냥 뭐 함정이 있는가 그런 느낌? 함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함정이 있는 두 개를 모르겠고. 비교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봤을 때 아래 있는 게 위에 보였던 늑대랑 같은 종을 기존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겠네요. 그 아저씨. 보니까는 그 위에 그 포켓몬 봤어? 포켓몬 알아?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 알지? 그 피카츄 알지? 피카츄. 피카츄 쥐새끼! 쥐새끼 그래. 그 피카츄가 지르면 뭘까? 어? 피카츄가 지르면 뭘까? 피카츄가 지리면 뭐냐고? 진화하면. 아 진화. 진화 지리지 말고 진화하면. 뭐가 돼? 그러면 있다? 그러면은 파이리 알지? 파이리 알아보라. 파이리 도마뱀. 도마뱀 그래. 파이리가 커지면 지나면 뭐가 돼? 드래곤. 드래곤 그래. 그 위쪽에 그 개하고 요 개하고 그 위에 있는 게 진화전. 그래, 저 뒤에가 파일이고 밑에 게 드래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뭐야, 그러면은 강아지 진화면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것 같거든? 하여튼 잠깐만. 한번 제가 이쪽 이 밑에 개를 한번 관찰해보고 제가 관찰해보는데 요 손이 어떤 손인가, 이게 사람 손인지 마네킹인지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스탯이 아이디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이디어. 네 1D100입니다. 귀엽다니까. 톱밥의 아이디어는 55, 34로 성공입니다. 자 톱밥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더 관찰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톱밥이 그렇게 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데요. 그 늑대 형상 괴물로 보이는 그것에 달린 것은 실제 사람 팔과 실제 사람 다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톱밥은 좀 소름이 돋을 수 있겠네요. 자, 이성치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끔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예측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사람 팔 같으니까 좀 막 그렇게 좀 끔찍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정신력이 깔는 일은 없겠네요. 교씨 응? 교씨 우리 왜? 지금 터무니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가 맞는데 이거 사람 팔이야 이거. 자 사람 자 이거 사람 팔이야 사람 팔. 어? 근데? 근데? 자 그러면 네 사람 팔이라는 소리를 들은 귤 선생도 예 네, 정신 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근데? 자, 귤 선생 예 네, 정신력 성장 들어가고요. 자 1D100 불려주세요.
그러면 1D1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자, 귤 선생의 정신력은 5만큼 성장해서 80이 되었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주사위가 사람의 컨셉을 따라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쳤군요. 귤 선생은 그 뭐지? 컨셉대로 그냥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교수님! 이거 사람 팔이라니까, 이거? 네? 괜찮아, 자주 봐! 이런 거. 그래? 그러면은, 이 늑대, 괴물이, 그 교수가 한 짓거리인가를 그걸 아이디어로 추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교수님. 응? 어찌됐든 간에 그 교수 양반하고 어쨌든 간에 연관이 없을 수는 없을 거야 이거. 응? 우리한테 약을 먹인 거하고 그 또 약을 먹인 곳에서 일어난 곳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소리야. 아, 그러면은 이 댕댕이들 우리가 된다. 뭔 소리야?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그 규씨 댕댕이 좋아하지? 댕댕이 좋아하지? 근데 요 댕댕이를 어떻게 생각해? 요 댕댕이가 어때? 뭐 댕댕이는 귀여워. 뭐가 싫어? 얘 근데 이 댕댕이는 어때?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근데 그 기분 나쁜 댕댕이를 그 교수가 만들었을지도 몰라. 어때? 그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교수가 개새끼네. 그렇지. 개끼면은 그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자, 일단은 저 잠시만요. 욕설은 조금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가 끼니까는 그 개끼는 그 어떤 거 같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교수가 개시키. 개끼지 그래. 좋은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교수가 개시키. 교수가 이제 그래. 그래. 이제. 그러면 교수를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교수를 죽입시다. 너 파이터 아니냐? 그 파이터는 사람은 안 죽일 텐데 그거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귀여운 댕댕이를 이따위로 만들었으면은 교수는 끝나야 돼. 교수는 그 개를 좋아하는 갑네.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이 그러면 그 교끼를 그 잡는 거네? 그렇지? 응, 교수 새끼. 그렇지. 그러면 귤 선생의 그 힘이 좀 필요한데 같이 가줄 거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저씨 혼자 못해? 나는 안 되지.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지. 돈을 이제 옮겨줄 사람이지. 나는 그건 뭐 안 돼. 그 선 규 씨가 그 세잖아? 세지? 그치? 아저씨 쫄? 나 쫄이지 쫄. 나 완전 쫄이지 그럼. 맞아. 아 그래? 아까 나 선생만 믿지 뭐. 믿지 뭐. 그 나가면은 소세지 많이 사줄게. 그치? 땡기지? 가자. 그치? 할 거지? 가자. 아 그래. 가자. 아 얘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만. 아니 소세지면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교시 그 딴 데도 한번 가볼까? 딴 데? 딴 데. 아저씨가 앞장서. 아 왜? 교시가 가야지. 아 내가 앞장서? 교시가 잘하잖아. 아까 교시가 무조건 먼저 가. 아 무조건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어. 알았어. 그러면은 그 옆에 큰 다른 문도 있던 같은데 한 그쪽 가볼까? 큰 문? 큰 문이 뭐야? 저기 여기 문이 보이잖아. 여기 교실 그쪽 말고 이쪽 여기 그 한번 열어볼 텐가 그거. 잠깐만 어느 것을 고를까요? 불이다. 여기 열게요. 자 이쪽을 열 때
자, 그렇게 귤 선생이 위쪽에 문을 열었을 때는 저항감 없이 문을 열 수 있었고요. 안쪽을 보자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이겠네요. 어? 어? 방은 책방으로 보이고요. 다른 방, 지금까지 봤던 방들과는 다르게 이제 천장에는 이제 샹들리에나 이런 불이 켜진 양초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천장에 켜져 있는 불들이 이제 천장이 높아서일까요? 방 안에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천장만 비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빛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장식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양초 아래는 책상들이 놓여져 있고요. 양쪽 벽면에 책상들이 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방의 중앙에 이제 원통형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명이 이제 책을 읽기 좋은 느낌으로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저씨, 여기 책 엄청 많은데 한번 들어와 봐. 어, 네, 갈게요. 갈게. 그 규씨 책 좋아해? 어? 아니, 제가 책 안 좋아해? 이거 수면제야. 아, 수면제야? 어. 아, 그렇구만. 그 요런 데 있으면은 뭔가 또 없진 않을 거거든. 응? 뭔가 있긴 할 건데. 뭐 찾아볼까? 한번? 뭐가 있는가? 그럼 나는 이쪽을 찾아볼게. 그래. 그럼 난 이쪽을 찾아볼게. 그럼 여기를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책들은 이제 좀 의학 관련된 서적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좌우의 책상에는. 그리고 귤 선생 아이디어 체크 올려주세요. 1대100입니다. 아이디어. 야, 귤 선생의 아이디어 35, 11로 성공입니다. 와. 귤 선생이 이제 오른쪽 편의 책장을 볼 때 그 좀 느낄 수 있겠네요. 그 밖에서 봤던 종이에 비해서 왜 좀 뭔가 좁은 것 같다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공간이. 예, 네, 공간이 좀 좁은 것 같네요. 밖에서 본 그 저 종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종이에서 본 거는 직사각형인데 공간감이 좀 있어갖고 들어왔는데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보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아저씨! 어, 여기 방이 이상한데? 왜? 이거 봐봐! 이러면서 종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종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거 옆으로 길쭉하잖아! 근데 이 방은 네모네! 그러네?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데. 그러면은 꼭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비밀 같은 거 숨겨져 있거든. 없을 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 응. 그러면은 그 글씨가 있는 부분에가 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볼 수 있을까? 가구를? 할 수 있지? 이걸? 어. 이걸 하면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책장 하나를 이렇게 옮기려고 끌어볼게요. 귤 선생 행운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행운이 들어가지? 불안하게. 자, 28. 자, 귤 선생 행운은 70으로 성공입니다. 귤 선생이 그냥 아무 책장이나 딱 붙잡고 이제 뭔가 그 옮기려고 하니까요. 이제 귤 선생이 마침 붙잡은 책장이 드르륵 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어? 이거 움직여. 어? 뭐 했어? 몰라. 이거 끌었는데 움직이는데. 그래? 뭔가 나왔어? 몰라. 봐봐. 나 지금 이거 붙잡고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제가 이쪽 드르륵 한 부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쪽을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이어져 있는 공간이 보이겠네요. 그 문이 보이고요. 문은 열려 있고 옆방으로 이어져 있는 공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여기 뭐 있는데? 톱밥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는 걸 보는 동안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네요. 응? 두 분 다
듣기 판정 굴리겠습니다. 어? 1D100. 톱밥님 먼저 굴리시죠. 자, 톱밥. 듣기 70, 41로 성공입니다. 귤 선생은 50에 75로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톱밥은 그 귤 선생은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정도밖에 모르겠고요. 톱밥은 이쪽 사이드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겠네요. 오, 교수. 그 아까 그 객기 아, 기억나지? 객기? 어, 끼. 객기. 그쪽에서 뭐 소리 났던데? 쿵 한 거? 어, 뭐가 그 쿵 소리 들렸지? 그게 그쪽에서 난 것 같아. 그래? 어, 그 일단 그건 그거고 여기 뭐 공간이 나왔는데 어? 그... 잠깐만! 어... 하면서 여기 랜턴으로 이렇게 아까 여기 이 그 뭐냐 열린 문 쪽을 한번 이렇게 비춰볼게요, 랜턴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그 안쪽 공간을 이제 봤을 때는 창고로 보이는 곳이 있네요. 다량의 자재나 생활용품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잘하면은 여기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좀 얻어갈 수도 있겠네요. 잘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서 그 손에 쥘만한 게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너클처럼. 그러니까 그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손에. 네. 뭐 혹시라도 그 아까 그 강아지를 보고 나서 불쾌감 때문에. 네. 그 왠지 여기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톱밥님을 지켜야 된다? 그 정도의 생각이랑 겹치면서 무기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자, 그렇게 규 선생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직접적인 무기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지? 뭐 사람을 찌를 만한 칼 같은 건 주지 않는데 뭐 후라이팬 같이 이제 간접적으로 뭐 비상시 무기로 쓸 만한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무기나 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벽돌이요? 자 그러면 귀선생 행운 굴려보겠습니다. 1D100입니다 이거 이틀에 귀선생의 행운은 70, 63으로 성공입니다. 와... 쓸만한 벽돌 하나는 찾을 수 있었겠네요. 와... 네, 그러면 그 벽돌을 일단 챙길게요. 네, 그러면은 그 뭐야 소지품에다가 벽돌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적을게요. 일단 벽돌 네. 하나 챙겼습니다. 그 교수! 응? 그 손에 그 뭐야 그거? 이거 벽돌! 그걸로 뭐 하려고? 아저씨 지키려고. 아, 뭐라고? 아저씨 지키려고. 아, 나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 아니야. 아니지, 그래. 아니, 나 불안해. 나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나 뭔가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영혼에 새겨진 PTSD구나. 아이, 뭐, 그런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아저씨 뭐. 여기 뭐 이것저것 있어. 들어와봐. 그래. 뭐 잡다한 것들 보이는구만 뭐 좀 이런 거 뭐 나 비밀인 거 치고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이거 의학 서적인 거 보니까는 역시나 그 교수랑 연관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뭐 쓸만한 거 없어 아저씨? 쓸만한 거? 쓸만한 거 나도 뭐 벽돌 없나? 자, 벽돌을 찾으시겠습니까? 벽돌 같은 거. 자, 벽돌. 행운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1D100입니다. 자, 54. 톱밥의 행운은 65로 성공입니다. 아유, 여기다. 쓸만한 벽돌 하나 또 찾았네요. 아유, 나 그래. 나도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될 순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래. 둘 다 벽돌을 챙겼습니다. 그 교시에. 응? 아까 그 밑에 객잖아 그거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가볼까? 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챙겼어. 잘했네. 아. 그러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랜턴으로 이렇게 쓱 한번 비춰볼게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건 계속 남아있다는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주변에 쓱 둘러보나요? 아니요.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고 이 강아지가 있는 쪽으로 랜턴을 비춘다는 느낌? 아,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강아지가 있었던 그 괴물이 있었던 곳을 비췄을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직접 들어가 봐야지 알 정도로 뭐 딱히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은. 교수 어.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안으로 가보자고? 어, 벽돌 있잖아. 어. 자! 하고 절반 이상 내려와서 이 강아지가 보이는 위치까지 가겠습니다. 랜턴으로. 실루엣이 아니고 딱 그 강아지가 보이는 정도?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겠네요. 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상이 올라있던 곳은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동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아까 전까지만 해도 끔찍하게 있었던 그 박제품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요 안에 누군가가 그것을 옮겼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스스로 움직인 걸까요? 자, 귤 선생과 톱밥 이성치 체크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아. 어. 자, 톱밥 23. 자, 그럼 톱밥은 좀 그 끔찍한 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름이 돋겠네요. 1만큼 정신력이 감소하고요. 귤 선생 1D100 불려주세요. 자, 그럼 귤 선생은 이제 그 귤 선생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 기분 나쁜 게 실제로 움직인다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지금은. 1만큼 정신력이 감소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글쎄, 이게 어떻게 생각해? 응? 땅굴파고 또 깼나? 비행기 타고 날랐나? 땅굴? 아니지, 지금 얘가 움직였으면은 그 근처에 있겠지. 응?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랜턴으로 위 천장을 한번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천장 쪽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저씨 나 이거 밟아봐도 돼? 아, 오, 그럼 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요 바닥을 보니까 피 발바닥이 가운데 중앙쯤까지 가다가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아, 핏대곡이 이렇게 네, 나가는 가운데까지... 형태로 있는 건가요? 네, 이어져 있습니다. 가운데까지 그 인간 발자국인 거죠? 뼈발바닥 그 늑대로 보이는 발바닥 인간 발바닥 이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아, 그 뜻이었구나. 아저씨 나 이거 밟아봐도 돼? 어, 뭐 밟아봐. 하고 이 동그란 위치를 한쪽 발로 이렇게 슬그머니 밟아볼게요. 꾹 누르는 게 아니고. 자, 밟아봤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고요. 자, 귤 선생 행운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1D100입니다. 자, 귤 선생의 행운은 70, 31로 성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제 발을 드니까 그 발 밑창에 뭔가 종이가 붙어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 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이거 봐봐. 오, 뭐라고 뭐 있는데? 잠시만요. 그 못 읽어 그거? 못 읽어? 못 읽어? 그래 읽어줄게 내가.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적혀있겠네요. 공허를 물리치는 수수께끼의 해답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태양 아래 자리찬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 공허를 물리치는 수수께끼의 해답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태양 아래 자리찬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 교시, 뭔 말인지 알겠어? 공허를 물리치는 따라해봐. 공허를 물리치는 수수께끼의 해답은 소서갑바의 해답은 디아토 하지 말고 수수께끼의 해답은 수수께끼의 해답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태양 아래
해양 아래 차디찬 기둥 속에 차디찬 글라스에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래. 뭔 말인 줄 알겠어? 따라 읽으래서 따라 읽은 건데. 아이 규씨 그 우리 나가야지. 어? 어. 그러면은 이게 뭐 뭔가 의심 가는 거 없어? 있어. 뭐? 촛불. 촛불 그래. 어 촛불. 근데 우리 두고 왔어. 어 두고 왔지. 왜 두고 왔어? 무거우니까. 그러면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태양이랬으니까는 그러면 글씨는 그게 촛불이라는 거겠네. 응. 그러면 촛불이 원래 있던 위치가 내 방이었거든. 응. 그러면 내 방에 뭐가 있던 소리거든. 그렇겠지? 응. 어 그러면 내 방으로 가야겠네. 어 그 내 방 가서 한번 뭐 뒤져보자고. 어때? 어때? 가자. 어 그래 그 교실 앞장서고. 그러고 이제 그 왠지 꺼림칙하니까 그 랜턴을 그 빛 그 뭐냐 발 밑에 있는 핏자국을 이렇게 쓱 해서 중앙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이 앞쪽 있죠. 어 랜턴 기준으로 이 앞쪽을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볼게요. 자 훑어봤을 때는 뭔가 보이는 건 없고요. 여기 뭐 요 파란 부분에 문이 있다 이 정도밖에 보이진 않겠네요. 아저씨 그러면은 난 이대로 앞으로 간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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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그러고 이제 쭉 가겠습니다. 랜턴 있던 곳까지. 아 그 촛불 있던 곳까지. 네. 그리고 이거 그럼 내가 들어? 내가 들게. 유자 앞장서. 그리고 이제 아까 톱밥님이 있었던 방이 밥 먹는 반대손. 어 여기. 어 맞아. 어 여기지. 이리로 가자. 어. 자, 어디 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 있었지.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모습이겠네요. 탁자가 뭐야? 그러니까는 책상? 어 책상 위에 아... 여기 있었거든. 그러면 요 기둥이란 말이 책상이나 의자를 말하는 거겠지? 그 한번 뒤져보자고.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 기둥 속. 책상을 아니... 부셔볼까? 그래도 좋지. 그러면은 저는 이 책상을 붙잡고 그냥 집어 던져볼게요. 책상을 집어 던집니까? 네. 자, 그러면 네, 규 선생 던지기 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떴어! 드디어 떴어! 자, 규 선생 던지기 네, 80, 71로 성공이고요. 자, 규 선생이 이제 책상을 막 던졌을 때 와장창하고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쇠파이프 안에 있는 건가? 이러면서 쇠파이프를 집어보겠습니다. 쇠파이프는 어떤 걸 말하시는 건가요? 그 의자 다리 파이프 같은 거. 아. 의자 다리가 철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오케이. 의자 네. 다리랑 책상 다리를 봤을 때는 무언가 있진 않네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교시 방에 뭐 없었어? 내 방은 없었는데.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안 간 방을 가볼까? 잠깐만. 어때? 그럼? 아저씨 이거 뭐? 이러면서 랜턴을 아저씨한테 넘겨줄게요. 허허. 이거는 이거 속에 뭐 있지 않을까? 나 이거 열 줄 몰라. 어떤 거? 랜턴. 그래 한번 열어볼게. 그러면은 한번 분해라고 해야 되나? 야 아이디어로 요 안에 뭐가 있는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분해하나요? 아니요 뒤에 뭐... 그 따는 거 정도? 그냥 건전지만 들어갈 정도? 건전지 뭐 부분을 따보는데 따봐 겉쪽을 따봤을 때는 건전지 말고 다른 것은 들어있지 않겠네요. 랜턴에는 뭐 없는데? 아니 얘도 기둥이잖아. 그래서 기둥이긴 한데
뭐야 이씨. 근데 이게 차디찬 기둥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길고 커다란 걸 차려내지 않을까? 길고 커다란 거? 그런가? 아 교수씨 아는 것 같은데? 나 알았어. 뭐? 이게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태양 아래면은 우리 아까 도서관에 갔잖아. 그 도서관의 위 전등이 거의 뭐 보일 듯 안 보일 듯 했거든. 그럼 거기가 아마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태양 아래 그걸 의미하는 걸 거야. 도서관 그 책 많은 곳, 그 벽돌 구한 곳. 기억나지? 아, 수면실! 아, 그렇지, 수면실. 그래, 수면실에 아마, 거기가 아마, 그, 불들이 꺼질 듯 꺼지지 않은 태양 아래. 거기고, 그 중앙에, 그 책꽂이, 그니까, 그 수면제가 많이 든, 그 통이지? 거기에 뭐가 있는 소리 같거든. 어때? 아,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벽돌이랑 같이, 이, 저 책상 다리 한쪽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규 선생은 추가적으로 책상 다리까지 챙기겠습니다. 그 교시 그 어? 파밍 잘하네. 그 요즘 디아블로 그 잘하고 있어 그거. 어? 그럼 가보자. 그 식별 확인 스크롤 있어 그거? 아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밖을 딱 나와서 이 복도 앞에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빠지면 섭하지. 자, 그렇게 잠깐만요. 원래 길거리 싸움꾼은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싸운단 말이야. 맞는 말이지. 아, 역시 참 스트리트 파이터구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 그 책상 자리 챙겨서 나올 때 여러분들의 뒤에서는 뭔가 괴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고요. 흡사 굶주린 야수가 이제 여러분들을 사냥감으로 노리고 당장이라도 덮칠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오겠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정신 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자 톱밥 일단 정신력 그 성장부터 하겠습니다. 오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정신력 성장은 못했고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우선은 그 판정은 성공이니까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감정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요? 그렇게 막 그 놀라긴 했지만 이렇게 막 그 정신력이 깎일 정도로 뭔가 충격을 받진 않은 것 같네요. 그 교시 올게 왔구만. 응? 뭐 왔어? 올게 아, 왔어. 댕댕이 왔구나. 그 개 왔어 그거. 준비해. 근데 나 이거 그 순간 생각한 건데 뭐야 뭔 소리야 뭔데 근데라고 외치고 이걸 던지니까 잘 나온다. 그렇구만. 그러면은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한번 확인 듣기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자 그러면은 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고요. 그리고 사방이 어두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꽤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겠네요. 듣기 어려움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1D100입니다. 예, 듣기 절반 수치예요. 어휴! 와우! 친구들! 펌블리 아저씨야! 자, 오늘은! 자, 톱밥이 그렇게 예,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을 때요. 뭔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소름이 돋아오는 그 뭐냐 자 막 사자나 호랑이가 이제 그 막 가젤이나 사슴을 잡아먹기 직전에 내는 그런 소리 예 그런 것 같네요. 오금이 절여오기 시작합니다. 자 톱밥은 1만큼 정신력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거를 해야 되잖아. 잠시만요. 아, 와우 친구들, 랑월이 아저씨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좀 오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너무 자세히 들었을까요? 좀 오금이 저리는 것 같네요. 똑밥은 RP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야, 아저씨, 근데 이게 괜찮아?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가지고 좀 그 좀 겁나긴 하네. 어, 교수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아? 어, 오, 괜찮아. 아, 그래? 응. 그러면 앞에 그 도서 그 수면실 가까? 가자. 아, 그래? 하면서 그 랜턴 그냥 꾸준히 앞에 비추면서 쭉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그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여러분들에게서 작아지겠네요. 뭐야? 없어? 조용해졌어. 그래 수면실로 들어가. 그래. 수면실 가자. 하고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책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교실, 나 이거 한번 뒤져볼게. 어. 그러면 요 기둥을 조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으로 조사를 하나요? 그냥 손으로 책을 그냥 파볼게요. 책을 밑으로 그냥 뭐 캐내듯이. 자, 책을 다 쏟아보나요? 네, 쏟아보겠습니다. 자, 책을 쏟아봤을 때는 이제 와르르 하고 책은 다 쏟아지고요. 책의 분량이 꽤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책 말고 딱히 뭔가 있진 않네요, 안에. 그 교실 한번 같이 한번 뒤져봐. 뭘 봐야 돼? 다 수면제잖아. 그냥 뒤져봐. 뭐가 나오면 알려주고. 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뭐 이렇게 그 책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책이 어떤 무슨 서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책 외에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있는지를 찾아볼게요. 그걸 살펴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알 것 같네요. 그 중앙 책장에는 이제 좀 고서나 오컬트 서적, 그리고 좀 뭔가 알 수 없는 서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서적 이외에도.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 여기 그 아플 때 그 붕대 감아주는 책들 말고도 다른 책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봐봐. 아, 그래? 한번 볼까? 난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 그 책들만 있는 국한 안에서 한번 도로록 이 책을 도로록 이렇게 가지고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책을 특정 책을 찾는 건가요? 아니요, 그 책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가? 아, 책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는가? 네, 뭐 끼어 있는가? 도로록 하는 거 있잖아요. 살펴봤을 때는 책 안에 무언가 끼어 있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대신에 글쎄... 책이 좀 낡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책들도 있는 것 같네요. 더러. 아무래도 책을 뭔가 찾아보려면은 키워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양반이 관심있던 게 아니. 그 양반이 노리던 게 영생이었거든. 아, 응? 영생이라는 걸 했거든. 영생. 그러면은 맞아. 영생 얘기했어. 그러면은 진시황, 영생에 관한 거래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영생에 관련한 책을 찾아보나요? 네. 자, 그러면 톱밥 자료조사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왕 17. 와우 친구들. 자, 그러면은 무언가 책을 하나 꺼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 자, 이거를 판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자왕 아저씨, 책을 바로 읽나요? 아, 아니요, 읽진 않고 그러니까 그 딱 책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제목만. 제목은 뭐 영생이 어쩌죠 막 그런 식으로 좀 단어적으로 좀 순간적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영생 뭐 그런 부분. 책 제목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 책 안에 뭔가 있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뭔가 있는가.
자, 책을 읽었을 때 이걸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이거는 읽는 게 아니라 뭔가 털어보겠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털어서 뭔가 나오진 않네요. 예. 네. 아, 너네. 그, 교시, 그, 글 모른다 했지? 어? 나 글씨 몰라. 글씨 몰라. 몰라. 아, 그럼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응? 뭔 내용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응. 근데,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 응? 수수께끼의 답은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읽어보, 한번 읽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판정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아저씨,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왜 수수께끼의 해답은 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허를 물리칠 필요가 있어? 물리치는 게 뭐야? 왜 물리쳐야 돼? 글쎄, 뭐, 일단 여길 나가려면 우리 해답이 여길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랑 공허를 물리치는 거랑 관계가 있어? 물리치면은 뭐,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저걸 물리치면 우리가 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걸로 이어지겠지? 안 그래?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주변을 쓱 가다가 이 책상을 그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그 토밤님 읽기 전에. 읽기 전에요? 네. 책 읽기 전에. 그러면 귤 선생이 책상을 찾아 뒤져봅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겠네요. 오. 잠시만요. 응? 다음과 같은 쪽지가 놓여져 있겠네요. 응? 아저씨 이거 봐봐. 오오오오오. 이게 뭐야? 몰라! 몰라! 나하고밖에 몰라! 하고밖에 몰라? 하고밖에 몰라! 야, 내가 내가 전직 군인이었지. 내가 선생님은 아니었다고. 그냥 그래, 들고는 있어. 뭔가 여기, 이 책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 쪽지하고, 지금 갖고 있는 책하고, 한번 연관성 있는가 아이디어 내봐도 되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딱히 연관성은 없어 보이네요. 연관성 없습니까? 그러면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보겠습니까? 톱밥님. 행운, 예. 어려움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운, 어려움. 1D100. 1D100이죠? 네, 1D100 굴려주세요. 어려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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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헛!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와! 이게 쫄밥이지. 정신 나간 줘. 야, 이거를 어떻게 판정을 해 드려야 될까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읽은 책은 이제 그 금지된 지식들이 놓여져 있는 책이고요. 그 네. 책을 읽은 톱밥은 네, 뭔가 머릿속에 지식 강제로 주입되는 듯한 느낌이 들겠네요. 미분적분이 들어와. 자, 그러면은 톱밥은 일단 일만큼 뭔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강제로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그 정신력이 1만큼 소모되고요. 크툴루 지식을 3만큼 얻게 됩니다. 어? 알 수 없는 이 세계 밖에 지식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톱밥은. 앞으로 톱밥은 무언가 관련해서 크툴루 관련한 지식 판정을 해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와우. 그리고 책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책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서, 사어 막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는데 그걸 보는데 이제 머릿속에 강제로 지식이 들어오는 듯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는 못했는데 머릿속에 뭔가 들어온다. 그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교시! 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겠는데? 몰라? 뭔가는 들어왔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돈 들어왔어? 돈 들어왔어? 내가 이러고 있겠냐? 아, 아니구나. 돈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긴 했는데 건너방 가볼까? 그럴까? 어때? 그렇죠. 그래 그 교씨가 앞에 왔던서. 그러고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앞으로 가면서 여기 위에 샹들리에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샹들리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자리에 있다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요 위를 한번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데를 샹들리에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건가? 네, 요 위치요. 그쪽을 관찰했을 때는 뭔가 별다른 게 있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쓱 훑어보고 알았어 내가 갈게 이렇게 그냥 앞장서서 다음방으로 가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밖에 나왔을 때 분명히 아까까지는 없었던 피발프 바닥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와우. 이 갱이 돌아다니네. 그 교수 그 어떻게 생각해? 그 뭐야? 쟤를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죽여버릴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걱정마. 그래 일단 다음 방 가서 뭐 있으면 싸우는 거고. 걱정마. 이러고 그냥 문 확 열어버리겠습니다. 드더라구만. 자, 문을 열었을 때는 잠시만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겠네요. 아마 화장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한 명이 사용하기에는 꽤나 큰 화장실인 것 같네요. 와. 여기다가 그러면은 화장실? 화장실이네. 뭐 좀 넓다는 거 빼고 뭐 별거 없긴 한데. 그리고 그러면은... 이 방도 아까 아까 그 방이랑 똑같은 형태인지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볼게요. 관찰. 자, 교수 선생은 아까도 떠올렸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이 방도 아까와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그러면은 방향상 이쪽이잖아 라고 하면서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벽면을 툭툭 쳐보겠습니다. 아, 그림상 한 개로 이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이쪽으로 툭툭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드려 봤을 때는 딱히 느껴지는 건 없겠네요. 뭐지?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책장에 뭔가 장치가 있었잖아. 그럼 여기도 뭐 장치가 있겠지? 안 그래, 교실? 물을 틀거나 화장실 문을 내리거나 변기를 열어보자 이러고 그냥 다짜고짜 뛰어가갖고 변기통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변기 뒤통을 열어보나요? 네. 자, 괴 선생이 그렇게 변기 뒤편을 열어봤을 때는 와우, 이게 뭘까? 이러고 확 무지성. 자, 변기 뒤편에 물 탱크를 열어봤을 경우는 분명히 물이 들어 있어야 할 곳에 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와우. 자, 귤 선생, 이성치 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와우. 자, 그러면은 뭐 자 1만큼 정신력이 소모되고요, 귤 선생은.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있고 이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규 선생은 뭐 바닥에서 이제 좀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이런 것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막 심장이 떨린다라든가 이런 느낌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익숙함. 네, 그냥 그렇게 왜 여기 있지? 근데 아우씨 기분 나쁘네. 왜 여기 있지? 그냥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괜히 그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덮고 바로 물을 내려볼게요. 자, 물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변기가 시뻘개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에이씨 뭐야, 이거 아닌가 본데. 아저씨 왜? 여기는 관계 없나 봐. 관계 없다고? 오지마. 왜? 오지마. 왜? 아저씨한테 안 좋아. 아, 안 좋아? 아. 왜 뭐 피라도 있어? 누가 응가를 그 시뻘겋게 싸놨어. 아이, 괜찮아. 내가 요즘 피똥 많이 싸가지고 그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많이 알거든 그거. 그 자주 보는 거야. 에이, 그게 뭐라고 뭐. 그러면 그래. 여기 이 변기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톱밥이 변기를 조사했을 때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딱 하나겠네요. 청소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글쎄, 이거 변기가 겁나 깨끗하거든. 깨끗해? 어? 어, 겁나 깨끗해. 이게 그 누가 이게 썼다기보다는 뭔가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지. 자기적. 그런 스타일이야? 자위적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꾸며놓은 거지. 자기적?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일부러 꾸며놓은 거지.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뭐 딸기 주스를 뭐 보놨다든가 그런. 아, 난 남자가 좋지 않아. 난 여자가 좋다고. 자기적이라니. 뭔 소리야? 규씨 정신 차려. 자기적이라니. 변태. 자위적. 자위. 아, 규씨. 아, 어? 그거 그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게 뭔데?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딸기 줄 수 있다. 피가 아니라 토마토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놀래려고 놀래키려고 꾸며놨다.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니까 왜 미친 놈이 이걸 해놨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제 놀래키려고, 깜 놀래키려고. 아, 놀래키려고? 아니 나 놀래키는 거 싫어. 야, 그러니까. 근데 기분 나빠. 안 놀랐네? 그러면 저기 다음 말 얘기하면서 여기 세면대하고 이쪽 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세면대를 조사해 봅니까? 네. 세면대를 조사했을 때도 정말 깨끗해요. 머리카락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울을 볼게요. 세면대 보는 동안에. 자, 그러면 귤 선생이 거울을 볼 때였습니다. 왠지 이럴 것 같았거든. 자, 귤 선생이 거울을 관찰했을 때는 거울에는 그다지 뭔가 없었는데요. 거울을 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 거울 넘어 등 뒤로 빨간 안광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왔구나! 톱밥도 들을 수 있겠네요. 야만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귀치, 귓가에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왔구만. 네. 자, 귀치, 그 봐봐. 그 온 것 같은데? 자, 시뻘건 안광을 본. 예. 시뻘건 안광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규 선생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치 체크입니다. 괜찮아. 자, 그리고 톱밥도 1D100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귤 선생은 성공, 톱밥은 실패로. 톱밥은 1만큼 좀 소름이 돋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1만큼 정신력을 소모하고요. 그리고 자, 그 소리는 이윽고 사라지 어느 뭐야 이윽고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뭐야, 조용해졌네. 교실 그 객기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가치도 안 갖고 일단 뭐 마음의 준비라는 거지 뭐. 아, 걔 변태인가 보구나. 그런가 봐. 그래, 그러면은 조사 한번 해볼까 계속? 응. 그러면은 요 밑에 이 배수구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면대 밑에 저 타일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배수구 쪽을 확인했을 때도 청소가 깨끗하게 잘 돼 있다는 정도밖에 안 느껴지네요. 머리카락 하나 모여 있지 않습니다. 아, 이상하네. 그러면은 그 여기 변기 메인 말고 뒤에 물이 차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톱밥이 봤을 때는 조금 붉은 정도의 느낌만 있고 물이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혹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물이 어떤가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톱밥 듣기 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자, 톱밥의 듣기는 70, 83으로 실패입니다. 그러면 뭐 일단 뭐 물 냄새 정도밖에 안 나겠네요. 화장실 냄새, 물 냄새 이 정도?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물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손으로 휘적휘적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물 안쪽을 휘적여서 조사했을 때는 별것은 없습니다. 아, 별거 없어. 그 규씨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이상하네. 여기도 저기랑 방이 똑같은데? 그래, 분명 안에 틈이 있단 소린데. 근데 뭐가 없어? 그러면은 이 벽면을 랜턴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규 선생이 벽면을 훑어봤을 때는 예, 벽에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벽면 가운데 열쇠 구멍 같은 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열쇠 구멍. 그 규 씨, 네?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넓지? 좀 쓸데없이 네. 넓잖아. 그러면은 공허를 물리치는 이기 때문에 저쪽지가 아마 요쪽 공허랑 아마 연관이 없진 않을 거야. 야. 그러면 해답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태양 아래에 차디찬 거울통 속에 잠들어 있다. 기둥 속에 잠들어 있다. 그러면은 저게 답이 열쇠가 아닐까? 저쪽지 답이? 그럴지도 모르고. 돌리자니 수객께 답은 걸릴 때만은 자기는 나오겠다. 아, 이거 어렵구만. 그러면 아까 열쇠 구멍이 있는 곳이 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살짝 문의 형태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게 좀 그 도드라져 있네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톡톡 쳐볼게요. 톡톡 그 쳐봤을 부분을. 때는 일반 벽을 치는 느낌과 다르지 않습니다. 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느낌이. 네.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면. 혹시 제가 들고 있던 그 책상 다리로 열쇠 구멍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열쇠를 따는 느낌인가요? 네. 밀어넣나? 자, 책상 다리로 열쇠 구멍에 넣어서 열쇠를 따는 건가요? 자, 상식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죠. 1이 나오면 해드리겠습니다. 1D100 구현시기 바랍니다. 열쇠 구멍이 엄청 큰 게 아니군요. 일반 열쇠, 가정집 열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는 이 공간이 되게 크고 지금 이 세면대라든지 그런 걸 비율을 봤을 때 엄청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오케이. 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갖고 지금 뭐 세면대 크기라든지 변기 크기를 생각해봤을 때 방이 엄청 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일반 해갖고. 가정의 일반적인 열쇠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상 다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열쇠 구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근데 수세는 지네요. 교씨, 너 보려고? 해볼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난 엄청 크게 봤는데 안 되네? 아니, 시도 안 해봤잖아. 해보자고? 뭐, 1이 나오면, 1이 나오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저씨, 이거 95 이상 나오면 난 미션 성공이지만, 이 열쇠구멍이 박살나. 아니, 모르지. 몰라, 그냥 가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해봐. 네, 그럼 굴리겠습니다. 네. 1이요? 예. 이게 뭐지? 해도 되나? 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톱밥은 책상 다리를 열쇠 구멍에다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는 교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 새끼지? 그 안 되긴 그 될 리가 없지 그게. 안 되네. 아니 난 될 줄 알았지. 될 수는 있지 뭐. 세상에 뭐 절대란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난방담 조사해 볼까? 유씨 가보자. 그래. 그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방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을 나갔습니다. 그럼 규씨 그 난방도 다 뒤져본 건 아니니까. 그 우리 방 앞쪽에 두 개씩 있었잖아.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 텐가? 여기에. 이러고 여기를 이제 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쪽 문을 열었을 때는
예,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이겠네요. 뭐야? 아이고, 뭐 똑같은가 봐. 그러면은 이제 이 앞으로 쭉 가서 그냥 되게 당당하게 쭉 가갖고 책상 위에 또 랜턴 같은 게 있는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방과 다를 게 없지만 단 하나 다른 것. 그 광원 물질이 없습니다. 방에는. 아. 그 잠깐. 어? 그 교실. 어? 그 아까 그 괴물 객이 그 나오면 그 내려오면서 쪽지 하나 있었잖아. 어. 그러면은 그 위쪽 멍멍이한테 가면은 그런 위에 또 쪽지가 있지 않을까? 그니까 가볼까? 그 가보자고 그래. 가보자. 나 귀여운 거 볼래. 그래. 이러면서 쭉 가겠습니다. 그 강아지 있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갔을 때는 잠시만요. 뭐 이렇게 잘 있네요. 땡땡땡. 아, 땡땡이. 아까 머리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네? 있으면 그 머리를 교실. 나 머리 쓰다듬고 있는데요. 아, 머리 쓰다듬습니까? 정말 개 네.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큼, 네, 개나 늑대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큼 현실감이 매우 넘치네요. 아, 그러면은 귀여워. 교실 그 아까 그 기둥이에 쪽지가 있었잖아. 와. 쪽지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개를 내려놓고 뭐 조사를 해볼 텐가? 어때요? 예. 그럴까? 하면서 그냥 일단 이 예 하면서 얘 바닥을 한번 볼게요. 바닥을 봤을 때는 네. 바닥에는 아무것도 있진 않네요. 뭐가 있진 않습니다. 이거 왠지 들어올리면 괜히 이상한 상황. 아, 이게 수집가의 별장 진짜. 이거 정말. 네, 그러면 한번 들어봐. 알았어. 이러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아지를. 자, 귤 선생, 근력 판정하겠습니다. 아? 어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에? 뭐야 이게? 에? 200인데 왜 36이 나와? 죄송합니다. 다시 고르겠습니다. 와, 이게 뭐지? 200에서 36이 나오네. 네, 저게, 예, 1D100으로 굴리겠습니다. 1D100으로 굴릴게요. 네. 그렇지. 야, 더 높게 나왔어, 1D100이. 그럼 교회 선생은 이게 낑낑대면서 이제 요 박제상을 들어올릴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가 위에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조사해봤을 때는 뭔가 별달리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없네. 그 내려라 규씨 하면서 이게 내리면서 이 강아지의 재질이, 그러니까 강아지를 만지는 느낌이 실제 강아지, 그러니까 뭐 지금 들어 올렸을 때 강아지 복부를 이렇게 잡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 강아지 복부가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만졌을 때 강아지 복부랑 비슷한 거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네. 강아지를 들어올린다면 살아있는 강아지나 늑대를 들어올린다면 이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동감이 느껴지겠네요. 그러니까 굳어있지 않다는 소리네. 글쎄 왜 그래?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굉장히 같아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좀 더 앞으로 가볼까? 좀 더 앞으로? 이제 어디에 가고 싶어? 저 우리 방 지나서 저기 뭐 넓은 곳 있잖아. 아, 오른쪽에. 저기 얼굴. 그치 얼굴. 그쪽 한번 얼굴. 쭉 가볼까?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고 이 앞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 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랜턴으로 한번 쭉 주변을 훑어볼게요. 자, 잠시만요.